버킨의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번식은 삽목과 분주 작업으로 가능하고요.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포기 나누기를 추천드립니다. 삽목은 밝은 재가 없는 가정에서는 불투명한 용기에 물꽂이 한 후에 밝은을 보시고 젖은 흙에 심는 걸 추천드리고요. 포기 나누기는 건강하게 성장한 식물이 기둥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분리해서 네, 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뿌리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흙에 심어 주실 때는 위아래로 흔들어 가면서 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찔러 가면서 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서 충분한 양분과 수분의 공급이 가능해지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흙을 찔러 가면서 네, 식물을 고정시키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포기 나누기 후에는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